여러분들 기두컷을 아시나요? 이 남자들의 대표적인 스타일이었던 이 상고머리가요, 아주 홀대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백년이 발사 백년입니다. 남자 헤어스타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일까요? 이 우리나라에 이발이라는 기술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남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스타일이 바로 상고머리입니다. 그만큼 가장 대표적인 남자 스타일이고요. 남자 머리에 기본에 기본에 또 기본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는 스타일이죠. 요즘에는 뭐 페이드 컷이니 사이드 파트니 그라데이션이니 이런 영어를 섞어가면서 다시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뭐 포장을 할 것도 없는 아주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상고머리를 치는 커트 기법들 있잖아요. 이 기술이 무슨 하이레벨의 기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상고머리, 이 헤어스타일이 특별한 거지, 이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이 헤어 기법들은요, 커트 기법들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발사, 바버들은요, 이 상고머리를 하는 이 방법, 기법들은요,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발사 자격증 있잖아요. 이것도 이 상고머리 헤어스타일로 시험을 봅니다. 사이드 파트, 하이엔 타이트, 슬릭백, 뭐 이런 종류의 머리들 있잖아요. 다이 상고머리 자르는 기법들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 머리의 대표적인 스타일, 이 상고머리는 도대체 뭘까요? 아, 이 머리는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많은 남자들이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머리 중에 하나인데요. 아, 이 상고머리의 뜻은 귀 위로 높게 올려깎은 머리 스타일이라고 해서 상고머리라고 하는데, 한자와 일본어가 섞인 이름입니다. 한자로 윗상자에 1565이라는 의미로 이 고라는 단어를 써서 상고라고 하는데요. 그 일본말 있잖아요. 이치니 산시 고, 이 다섯 번째, 다섯이라는 뜻이라는 고가 뒤에 붙어서 상고라고 합니다. 5cm 높게 올린 머리라는 뜻이죠. 또는 한자 윗상자에 높을 고자를 써가지고 상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어쨌거나 짧게 올려치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한자와 일본어가 섞인 상고라는 이름이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 당시에 넘어온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남자들에게 기본이 되는 스타일이 80년대 후반 퇴폐 이발소 사태 이후에요,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아, 이름도 상고머리가 아니고요, 이 남자의 그 성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귀두컷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머리를 잘못 잘라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모양이 만들어져가지고 부채머리라고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상고머리가요, 놀림감의 대상으로 아주 바보머리가 돼버립니다. 상고머리를 하고 가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요, 야, 너 대가리 완전 거지기 대가리 같아,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요. 머리를 잘못 잘라갖고 이게 떠있는 경우에는, 야, 너 일로 와서 나 머리 부채질 좀 해줘라, 머리로.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고요. 아, 이제 그도 그럴게, 이발소에서 하던 상고머리하고 미용실에서 하던 상고머리가 다른 거예요. 이 이발소에서 머리를 하면 상고머리가 제대로 나왔거든요? 자, 근데 퇴폐 이발소 때문에 이발소가 다 문을 닫아버리고요, 이제 미용실에서밖에 이제 머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미용실에서 하는 상고머리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남자 머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발 기술도 아니고 미용 기술을 가지고 남자 머리, 상고머리를 자르니까요, 머리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 당시 그랬습니다. 아, 이발을 하는 방법도 달라, 얼굴과 두상, 뭐 머릿결을 진단하는 방법도 달라. 그런 상태로 머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귀두처럼 머리가 이렇게 떠버리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상고머리가 아닌 거예요. 자,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상고머리를 했는데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건 기법도 문제지만 머릿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타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 또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연예계 아이돌들이 등장을 하면서 짧은 머리보다는 여성스러운 긴 머리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미용실을 갈 수밖에 없었고, 남자들도 스타일이 여성스러워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상고머리가요, 촌스러운 스타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거의 40대 이후 어른들이 하는 머리가 돼버렸죠. 그리고 군인 장교들이 하는 짧은 머리 스타일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게 돼버렸어요. 요즘에 뭐 옆머리가 조금만 짧아도 군인 같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너 군대 가냐고, 너 입대하냐, 뭐 이런 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이 중고등학교에서 이 두발 자유화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전까지는 앞머리 3cm 아주 빡빡머리였거든요. 저도 그때 세대여서 완전히 머리를 밀고 다녔었어요, 학교 다닐 때. 자, 이렇게 두발 자유화가 조금씩 되면서 학생들의 머리 길이가 되게 길어졌거든요. 그러면 상고머리 하는 애들이 없어졌어요. 이게 상고머리라고 학교에 딱 가잖아요? 너 귀두가 머리에 달려있다, 너 이발소에서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놀림을 엄청 당했어요. 이렇게 놀림을 한번 당하잖아요? 다시는 상고머리 안 합니다.
자, 2010년도 후반 이후에 투블럭이라는 스타일이 나오기 전에요. 이 학생들이 이 구렛나루 있잖아요. 이 구렛나루 안 잘랐어요. 보통 학교 규정이 이제 구렛나루가 이 귓볼을 넘어가면 안 되는 학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학생들은 막 이걸 막 구렛나루를 무조건 길게 기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짧게 자르려고 그러면 막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규정을 어기거나 두발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두발 검사 좀 있었어요. 뭐 그 규정에 걸린 애들은요. 선생님들이 구렛나루를 잘랐어요. 그럼 애들이 막 울면서 오죠. 복구해달라고 옵니다. 그만큼 이 구렛나루가 그 당시에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아마 지금 20대 중반 후반쯤 되시는 분들은요. 아마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는 학교들이 아예 자율화가 돼가지고 아예 터치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머리가 다시 짧아져요. 요즘 학생들 머리 짧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고머리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자르라고 할 때는 안 자르더니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알아서 짧게 자르더라고요. 요즘에 바버샵이 등장하면서 이 상고머리 스타일도 다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 상고머리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뭐 페이드컷, 사이드파트, 포마드 스타일 뭐 이렇게 다시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남자 머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 상고머리가 홀대받던 시절에요. 이 이발사들도 홀대를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상고머리가 다시 뜨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발사, 바버들도 다시 뜨고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저는 30년을 가까이 이 상고머리를 잘라오고 있습니다. 뭐 눈을 감고 상고머리를 자를 수 있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겠지만 30년 동안 이 머리를 잘랐으니 제가 몇 명을 잘랐겠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익숙한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이 상고머리 페이드컷 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발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곧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남자들이 대표적인 머리 이 상고머리가 홀대받았던 시절에 그 시절의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년이었습니다.